자, 팬텀2의 사진을 찍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중기 전원 켜시고요. 예, 전파 송신하겠냐고 물어보면은 ON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파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체 전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전원을 넣으실 때는 자, 이 스위치를 짧게 한번 누르고, 그리고 길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짧게 한번 누르고, 그리고 길게 꾹 눌러주시면은 전원이 들어옵니다. 자, 기체에 전원이 들어오고 나면, 뒷면에 카메라 리모컨이 있습니다. 카메라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손으로 한번 짧게 눌러주면은 카메라 리모컨이 켜지면서 카메라와 연결이 시작되고 됩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은 전면부에 있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지고요. 자, 전면에 있는 카메라가 켜진 것을 확인하셨으면 자, 뒤쪽에 있는 버튼의 빨간 버튼을 눌러서 추가적인 링크는 중단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요 스위치가 카메라 셔터를 하기 위한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3단 스위치인데요. 중간으로 놓았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 한번 짧게 올리면 찍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카메라가 동영상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동영상 모드에서는 방금 그 스위치를 한번 톡으로 하면 녹화 시작이 되고요. 자,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더 톡으로 하면은 녹화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드를 사진 모드로 바꾸시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모드 스위치를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은 사진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방금 전에 그 스위치를 자, 짧게 한번 톡을 해주시면 예, 이렇게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 예, 사진이 찍힙니다. 자, 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고요. 전원을 끄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짧게 한번 누르고 길게 꾹 누르면은 전원이 꺼지고요. 그리고 나서 조종기 전원을 끄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직 고프로 카메라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카메라 리모컨 뒷면의 모드 스위치를 길게 꾹 눌러주시면 자, 리모컨이 꺼지고요. 리모컨이 꺼지면서 고프로 카메라도 같이 꺼지게 됩니다.